내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혼자 흥분해서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 보거나 들으시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온첫 번째 얘기는요. 좀 제가 전에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좀 저도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카리브 중부 쪽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한 마을이 있어요.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의 이름은 살리나스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시골로 보시면 돼요. 시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마을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명히요, 이 살리나스라는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성이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자연적으로 남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딱 들으시면은, 아, 이게 뭐 무슨 말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여성인데 뭐 남성 어쨌다고? 라고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2년도에요. 어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옆에 여자아이의 이름은요, 펠리시타라는 여자아이예요. 어릴 때 원피스를 즐겨 입었고요. 엄마가 항상 이쁘게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를 따줬어. 인형 놀이를 하고 놀았고요.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도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요, 이 펠리시타라는 이 여자애가요, 7살이 되던 해에요. 엄마가 이제 펠리시타의 옷을 막 입히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 위에 다 입었다. 펠리시타, 이제 바지 입자 하면서 밑에를, 바지를 갈아입히는데, 엄마가 거기서 식겁합니다. 아니, 분명히 딸인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밑에가 여자였는데, 갑자기 뭔가 바지를 갈아입히면서 보니까 뭔가 밑에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 당연히 엄마는 놀래죠. 어, 이거 뭐야? 바지 갈아입히는데, 이거 뭐야?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 시작해? 뭐야 저게? 당연히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엄마는 식겁하죠. 이게 약간 병이면 어떡하지? 엄마는 이제 이게 병이면 어떡하지? 혹시 뭐 암덩어리라던가 이렇게 병일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는 이제 혹시나 그런 걱정에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식기 쪽에 뭔가가 있으니까 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펠리시타 어머니. 네, 저기 펠리시타가 남자아이가 된것 같은데요? 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날 때 분명히 여자아이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딸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남자가 됐다고요? 성이 그렇게 확확 바뀌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의사도 그러는 거야. 저도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저 혹시나 해서 여러 번 다시 검사하고 했는데, 지금 남자아이가 분명해요. 저도 뭐라고 지금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펠리시타는 남자아이예요 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여자에서 남자로 성이 바뀐 거예요. 그 후로요, 이 펠리시타의 몸이요,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기 시작해. 수염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 밑에 생식기 쪽도 점점 더 뭔가 더 멀쩡하게 남자의 생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요. 이제 사춘기가 아예 지나버렸을 때는요. 아래 사진처럼 아예 남자아이로 변합니다. 뭐? 원래 여자아이였다고? 라고 의심할 정도로 100% 남자아이로 변해요. 결국에 이 펠리시타의 부모는요,
펠리시타의 이름을 조니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딸로 7년간 키우다가요, 이제 7년 후부터는 아들로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이러는 경우가 꽤 있대요. 이런 경우가요 꽤 있는 경우래요. 이 살리나스라는 이 마을에서는요 아이들 90명당 1명꼴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명당 1명꼴. 사춘기 때나 7살 정도가 됐을 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별은 거의 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뀝니다. 이게요, 말이 90명당 1명이죠. 이게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원래는 0%여야 돼. 원래 일어나선 안 되는 확률이에요. 근데 90명당 1명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확률이에요. 원래는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확률이거든. 이 성이 바뀐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개베도세즈라고 불러요. 개베도세즈. 이 개베도세즈라는 게 무슨 뜻이냐, 12살에 생긴 남성 생식기라는 뜻이에요. 좀 약간 말이 그런데, 개베도세즈라는 게 12살에 생긴 남성 생식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요, 옆에 사진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성이 바뀌고 하나, 이렇게 성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거나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몸의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아, 저 아이 악마씨였네, 저 가족들이 다 악령의 가족들이야, 다 마녀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개베도세즈를 이제 겪었던 이 아이들은요 거의 왕따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맞고 오거나, 이 가족들도 이렇게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개베도세즈라는 거를 숨기게 되죠. 그냥 원래 남자아이였던 것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계속 남자아이였던 것처럼 숨기게 되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걸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 뭐 주작이 아닙니다. 실제 개베도세즈 분이시고요. 그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걸까? 줄리엔 맥길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옆에 교수예요. 줄리엔이라는 교수, 여잔데, 이 사람이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마을, 살리나스 마을에 이런 상황을 접한 거예요. 오, 뭐야?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었다고? 되게 흥미롭잖아.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살리나스 마을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요, 직접 성별이 바뀐 당사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피를 뽑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딱 다 진행해서 결과를 보니까요, 애초부터 태어난 게 남성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7살까지 뭐 여성인 줄 여자로 막 키웠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교수가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개베도세즈라는 이런 남자, 이런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이 사람들은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남성으로 태어났대. 원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왜 여성으로 키워? 그 뭐 7살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생식기에 좀 이상이 생겼다는 건 뭐야?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되면 8주 정도가 지나야지 성별이 확인이 된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래서 8주가 됐을 때 이제 남자로 정확히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 축하드려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 안에서는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태아가 바뀌어 가잖아요. 엄마의 배 안에서 성장하게 되잖아. 근데 이 아이는 남자니까 남성적인 호르몬이 나온,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남성성을 가,
아씨,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 안에서 태아가 남자로 막 만들어지다가요, 갑자기 호르몬에서 이상이 생긴 거야. 엄마 태아 안에서 가슴도 그렇고 이제 뭐 생식기도 그렇고 남자로 막 만들어져야 되잖아. 근데 호르몬 이상이 딱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남성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남자로 만들어지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배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식기도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호르몬 이상이 생기면서 어떡하지? 아직 생식기 다 못 만들었는데? 근데 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식기를 다 미처 못 만들고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제 뭐 호르몬들끼리 이제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이제 태아에 뭐 생식기를 만들자 이러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먼저 태어나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근데 간호사나 의사, 애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는 딱 태어났어. 남자의 생식기가 없네. 여자입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제일 남성과 여성을 제일 크게 구분하는 거는 생식기잖아요. 딱 태어났어. 생식기가 여자네요. 여자의 소녀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실제로는 배 안에서는, 와, 어떡하지? 호르몬들끼리 그러는 거야. 아, 어떡하지? 아, 아직 그 남자 생식기를 못 만들었는데 큰일 났다. 애 낳아버렸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 여자구나. 여자아이로 막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요, 이제 호르몬은 남성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왜? 남자니까 원래. 그러면서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요, 뱃속에서 갇혀져서 나왔어야 됐던 남성의 생식기라든지 이런 모습이 태어나고 나서 사춘기 정도가 됐을 때 남자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이상이죠. 뱃속에서 아기가 남자아이면은 남자아이로 다 만들어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호르몬 이상으로 몸이 되게 늦게 남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 채 다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나 사람들은 영락없는 이거는 여자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뒤늦게서야 사춘기가 되고 이제 막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컸을 때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생식기가 그때서야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좀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여자의 생식기처럼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처럼 생활을 하면서요, 이 남자의 생식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나 그것도 좀 신기했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넘어서서 어느 정도 20대나 10대 후반이 됐을 때는 완전한 남자의 생식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2차 성징도 나타나고. 근데 이러한 경우가요, 이 살리나스 마을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약간 유전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유전이라는 얘기도 있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의외로 이런 상황들이 개베도세즈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의외로 숨기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요, 얼마 안 됐어요. 2015년도에요. 이 옆에 남자, 이 남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도 개베도세즈다 하면서 2015년 불과 2년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TV 매체에다. 나는 여자로 키워졌다가 남자로 변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야. 방송을 타고 나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사이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출신 사람입니다. 사이파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양갈래 머리 하고 있고요.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키워졌대요. 근데 20년 전에요,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갑자기 몸이 점점 변해간 거야. 그래서 당연히 부모랑 이 사이파월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아, 개베도세즈인 것 같습니다. 여자에서 남자로 변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런 거야.
엄마 아빠한테. 원래 여잔데 남자로 변해버렸네요. 남성의 성기가 나왔어요. 저 부모님 이거 없애버리세요. 제거하세요. 남성 성기 제거해버리세요 라고 의사가 부모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왜 딸로 키웠으니까. 부모한테 그런 거지. 사이파월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됐는데 남성 생식기가 지금 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 시기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어차피 딸로 키우셨잖아요. 부모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제거를 했어요. 남성 생식기를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남자예요. 원래 남자인데 미처 생식기가 생성이 못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은 여자로 생각을 하고 키운 거야. 근데 원래는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후에 원래 자기의 성인 남자의 생식기가 나왔어. 근데 그때는 뭐야? 왜 여자인데 갑자기 남자 생식기가 나왔어? 이거 잘라버리자, 없애버리자. 수술해서 없앤 거예요. 수술 후에도요, 이 싸이파월은요, 계속 여자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트랜스젠더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 남자인 건데,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이제 생식기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만들어진 것 뿐이거든. 원래 남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자로 보이게 되고, 그러니 여자로 키우게 되고, 그리고 후에 성장했을 때는 이게 갑자기 남자로 이제 막 바뀐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걸 생식기를 없애버린 거지, 이제 엄마 아빠는.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계속 남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몸은 여성이어도요, 이게 막 머리랑은 막 여성으로 해도요, 원래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을 느낀 거야, 이 사이파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요, 원래 내 성인, 나는 원래 남성이다, 나 남성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없잖아. 이미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없애버렸잖아. 부모가 그거 해버렸잖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고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원래 남잔데 여자인 줄 알고 그거를 생식기를 제거를 해버렸잖아. 근데 자긴 남자잖아. 그래서 20살 이후에 자기 성을 찾아가겠다 그랬는데 이미 없잖아.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변해버린 이런 상황, 현재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까 그 싸이파월을 2015년도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는 이 살리나스 마을에서 일어났던 개베도세즈라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좀 안타까워, 싸이파월 그 사람.